어, 굉장히 네. 젊은 친구네요, 목소리가. 어떤 분의 목소리신가요? 아들 목소리예요. 아니, 잠깐만요, 이두 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봇 하면 조금 근지, 조금 야, 이런 느낌이 나는데 정말 그냥 생각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지금 이 기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너무나 신기한데 이 현장에서 녹음을 혹시 좀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예, 됩니다. 여기다 대고? 네, 마이크니까요.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돼요. 실패입니다. 오지마! 오지마! 나쁜놈다! 나쁜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오케이. 됐습니다. 어, 됐어요. 됐어요. 한번 본인의 한번 가볼게요. 네,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듣고 언제 풀려났어? 아빠가 복수할 거야. 알았어. 아니 근데요. 예. 네. 아버님, 네. 아들 목소리 지우시고 요걸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완전히 개 목소리예요. 네. 뭐라고 만드셨어요? 예. 정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 뭐 저 뭐 대학에서 뭐 비슷한 전공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배운 것은 없고요. 네. 학교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그 이렇게 은개미 이렇게 완벽한 로봇을 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이 제작 기간이. 처음에는 예. 그 앞뒤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단순히 그 모양을 만드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6개월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시행착오 끝에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이런 로봇을. 그러면요. 이 로봇을 만든 이유는 있으세요? 저희가 그 귀중한 약초들이 많아요. 비싸고 귀중한 게요. 한 포기를 얻기 위해서 진짜 굉장히 힘들게 비싸게 주고 사온 약초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초들이 이제 분실되거나 저기 되면 안 되잖아요. 평수가 어느 정도? 야가 마당 혼자로 다 지키기가 한계가 있어서. 한계가 있죠. 예. 다른 경비 로봇들도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아,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는? 거인오봇이에요. 거인오봇.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거인오봇! 또 직접 우리 아버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디자인도 다 하신 거고. 예. 그러니까 아버님 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부 다 약간 싼티가 있네요. 예. 요 친구도 좀 기능이 좀 어떤 기능인가요? 예. 야는 식물 사이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을 감지해가지고 갑자기 나면서 날개짓을 하고 말을 하니까. 아, 정말. 간 떨어질 일이 있거든요. 아, 간 떨어질. 그러면 저희도 한번 이 친구가 활약하는 모습 네. 보죠. 도덕 전문 배우죠. 선배님 좀 부탁을. 아니야. 또 다른 거 약초.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야! 이거 뭐야? 오! 무섭겠다. 와! 열받았어. 이게 거위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위협적이에요. 정말 놀라죠. 놀라죠. 아, 이거 뭐예요? 여기는 이제 CC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멀리서도 감시할 수가 있고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럼 이 로봇을 만드신다면 좀 많이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야가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네. 돈 달라고 안 하지, 월급 달라고 소리 안 하지, 밥 달라고 안 하지. 비 맞고도 지가 경쟁물을 잘 봐요.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전기만 주면 돼요. 전기만. 안 된다, 그치?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하루에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 좀 채야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신데 사실 여자들은 속하시거든요. 안 해내는군요. 일 안 하시고 계속. 여보 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줘. 나 이거 지금 삽과 좀 입 맞추느라고 바빠. 뭐 이러고. 정말 여자들은 속하셔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요. 아, 오셨어요? 한번. 어디 계신가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말이죠. 약간은 두 분 안에 약간 냉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우리 아내 되신 분 입장에서. 네. 힘들었죠. 돈을 진짜 벌어와야 주부로서는 참 좋은데요. 그렇죠. 매일